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AD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AD 테크놀로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 소개가 되는 거죠? 네. 일단 기업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네,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업체들이 자기들이 다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내 몇안 되는 좀 규모 있는 반도체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반도체 설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이 팹리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칩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둘다 설계 업체라는 건 똑같은데, 이 팹리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들의 칩 설계를 가장 초기 단부터 끝까지 해내는 거를 팹리스라고 하고요. 이 칩리스는 반도체 업체에서 설계 용역을 수주를 받아서 초기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좀더 옵티마이징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차이는 이 팹리스의 경우에는 자체 IP를 가지고 초기부터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을 때는 결실이 가장 클 수가 있는데요. 실패했을 때는 본인들이 다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칩리스는 반도체 업체에서의 설계 수주를 먼저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핵심 IP는 본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결실은 팹리스 대비 조금 더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 칩리스는 팹리스 대비해서는 좀더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실패하더라도 크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이런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반도체 업체에서 설계 용역을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음에 그 개발된 아이템을 반도체 업체의 평가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이제 그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발주를 내서 그걸 이제 나중에 웨이퍼 장당 매출액으로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설계 용역 매출, 그 이후에는 이제 양산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에 대한 보유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좀 매출액 비중이나 전방별 비중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 양산 매출액이 9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설계 용역 매출액이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기 아이템은 용역 매출로 시작을 해서 양산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산 매출액은 용역 매출에 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역은 아무래도 설계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양산보다는 좀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AD 테크놀로지가 용역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수익성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방 산업별로 봤을 때는 모바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모바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고요. 나머지 이제 이 빅데이터 웨어러블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SSD나 뭐 서버 이쪽 향으로 진행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반도체 메모리에 많이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18년부터 SK 하이닉스 낸드 메모리 중에 낸드에 들어가는 그 컨트롤러 IC로 크게 성장을 해왔던 업체고요. 그 SK 하이닉스 낸드라고 하면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eMMC, UFS 그리고 나중에 이제 SSD도 이제 서버향, PC향 이렇게 지금 다변화가 되고 고부가 가치화 되면서 지금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17년부터 이건 분기 추이긴 한데
계속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렇네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익률에 편차는 좀 있는데요. 2019년에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좀 영업이익률은 많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그 메모리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주력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의 낸드 수익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같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인데 공급은 이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은 많았지만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용역 개발 매출도 많지 않게 되면서 수익성은 좀 더 좋지 않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를 지금 저는 좋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는데 네. 지금 올해 매출 2019년에 매출액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익률이 2018년 대비 거의 뭐 반토막이 나다시피 한 이런 좀 아쉬운 실적을 냈는데도 그러네요. 좋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바짝 올라온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저기 그 올해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모리 업황은 이제 바닥을 지나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지금 초입에 있고요. 메모리도 DRAM과 NAND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NAND가 DRAM보다 더 빨리 지금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가격도 지금 다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볼륨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낸드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수익성도 다시 과거에 좋았던 만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EMMC, UFS 등등등 낸드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UFS라고 하는 하이엔드 칩이 작년에는 2.0 버전이 메인이었다고 하면은 작년 말부터 3.0 더 상위 버전이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더 믹스가 좋아지고 있는 초입에 있다. 2020년 낸드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이 믹스 상승 효과는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업황은 좋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큰 폭으로 이미 성장한 게 증명이 되었고 2020년 올해에 낸드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은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 턴어라운드에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은 작년 12월 17일 날 공시가 된 이 TSMC와의 VCA 계약 해지권입니다. 이 AD 테크놀로지는 이 파운드리 글로벌 1등인 TSMC의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는 최상위 사업자라는 이 VCA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업체고요. 이걸 이제 올해 3월 16일 날 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때부터 주가가 세게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이것만 보면은 안 좋은 내용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파운드리사와의 협력 관계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그쪽 향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인 TSM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AD 테크놀로지의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지를 명확하게 한 상태고 지금 올해 EUV를 공정을 도입한 7나노 베이스에 지금 신공정을 도입을 한 상태고 중장기적으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글로벌 1등이 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성에 대한 더 기대를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이쪽 업체와의 협력을 한다는 점은 이제 국내 최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장기 고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낸드를 전방으로 하는 아이템이었지만 이제 이 국내 최대 파운드리사와의 업체를 통해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IC를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더 큰 시장에서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국내에 이런 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국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랑 이렇게 칩리스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사례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는 SK 하이닉스와의 어떻게 메모리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게 SK 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크게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사업이 되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새로 개발되는 신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 매출이 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 국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로의 매출액은 빠르게 램프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약을 하면 SK 하이닉스와의 지금 매출액 연간 2, 3천억씩 내고 있는 아이템은 유지가 된다. 다만 이제 앞으로 2, 3년, 4년 후에 주력 고객사에 향해 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개발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 이게 그 이후에 양산 매출 감소를 이끌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국내 최대 파운드리 사와의 협업을 통한 매출액을 빨리 메이크업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에 대한 뭐 밸류나 이런 것들은 저기 아직까지 네. 레이팅을 하진 않은 거죠?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발간을 시켰고요. 2020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 대비 80% 주가가 올라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11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비메모리 관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국내 최대 파운드리 사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거의 최초의 칩리스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밸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메모리를 전방으로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낸드 양으로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밸류가 14배, 15배였기 때문에 지금 밸류는 높진 않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가 있을지언정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여전하다 해서 투자 매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 최대 파운드리 사와의 협업을 통한 용역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주력 아이템인 SK하이닉스 낸드는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 국내 최대 파운드리 사와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칩리스 매출은 상반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어닝 성장과 더불어서 리에이팅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